영미희곡의 일곱 번째 주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한 1, 2주 안에 여러분들한테 기말 시험에 대한 안내를 할 겁니다. 그리고 5월 첫 주쯤에 공부할 시간을 줄 거예요.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기 바랍니다. 이번 과목은 중간고사가 없기 때문에 아마 기말고사가 굉장히 많아질 텐데 미리미리 준비해야 아마 시험에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형태의 문제가 출제될 건지 대충 경향을 이야기해 줄 거고,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만 확실히 이해하고 해석해 보고, 그리고 또 단어도 외우고 앞뒤 관계도 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꾸준히 매주 강의를 들으면서 하면 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게 되면 아마 준비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매주 그때그때 그 분량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한 번이기 때문에 그걸로 다 결판이 나요. 뭐 여러분들은 번역한 과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갖고 이제 성적이 나갈 텐데, 특히 시험 성적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히 준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몰아서 공부할 수 없습니다. 양이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매주 그 분량에 대해서 확실히 단어도 다 외우고 문법도 파악하고 번역도 해보고, 그다음에 내용상의 앞뒤 관계, 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면 됩니다. 오늘은 지난번 끝난 다음부터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주립대학의 윌러드 교수를 이제 초청을 해갖고 아울타운, 이 우리 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어렵고 과학적인 이야기를 쭉 늘어놨죠. 그러자 스테이지 매니저는 아 이제 그거는 그만 됐고 우리가 이제 인간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했더니 이제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에서 또 윌러드 교수가 하는 말을 보면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Yes, anthropological data. 해놓고선 인류학적인 정보, 자료를 제가 한번 알아보죠. Early Amerindian stock. Amerindian 하면 American Indian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American Indian 종족들이 초기에 있었다. Cotahatchee tribes. Cotahatchee라는 tribes. 사진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No evidence before the 10th century of this era. 여기서도 재밌는 게 있죠. 10세기라고 말하니까 이게 AD 10세기라 그러면 지금부터 1000년도 더된 이전 시대인데 이걸 this era라고 하나로 통합해버려. 10세기 이전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이 미국 대륙에 누가 살았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다음에 now entirely disappeared. 아주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Possible traces in three families. 그리고는 가문을 따져보니까 세 종류의 그 패밀리가 있다는 흔적들은 있습니다. Migration toward the end of the 17th century of the English brachycephalic blue-eyed stock. For the most part, since then some Slav and Mediterranean. Brachycephalic이라고 하면 또 어려운 말을 또 사용합니다. 이주, 민족적 이주가 시작됐는데 이게 17세기 후반까지 계속되었다. 1600년도에 영국의 청교도를 시작으로 북미 대륙으로 이주해온 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왔냐면 영국의 브라키오세팔릭 블루 아이드 스탁. For the most part, 대부분은 그런 영국계 파란 눈을 가진 브라키오세팔릭 종족이 왔다. 그러면 브라키오세팔릭이 뭔지를 보면
이게 머리가 짧다는 뜻이에요. 이게 머리에 어떤 길이를 말하냐면 이 두상이 이렇게 있으면 이 길이를 말합니다. 이 길이가 짧은 사람들을 브라키오 세팔릭이라고 하고 이렇게 긴 사람들을 돌리코세팔릭이라고 합니다. 돌리코세팔릭, 롱헤디드. 유럽 사람들끼리도 이런 식으로 인종을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 작품이 언제 출판됐냐면 1938년에 출판이 됐거든요. 근데 2차 대전은 1939년이 시작 연도야. 1945년까지 계속되는데. 왜 내가 2차 대전을 얘기하냐면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주장했던 게 바로 돌리코세팔릭 종족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는 이론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유럽에는 5개 종류의 민족으로 그룹을 짓는데, 북쪽에 노르웨이 쪽, 스웨덴 쪽, 북유럽 쪽과 남유럽, 동유럽, 그다음에 영국하고 뭐또 다른 이렇게 유럽의 종족들을 분리하는데, 이들 중에서도 우월한 종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히틀러는 그런 걸 주장한 학자들의 이론을 듣고, 아, 우리는 정말 우수한 민족이구나. 그게 아리안족들이에요. 아리아. 이 아리안이즘이 아리아인들이 백인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종족이다. 그 사람들이 롱헤디드 민족이에요. 머리가 길다는 거야. 얼굴이 좀. 그래서 돌리코세팔릭이라는 종족이 브라키오세팔릭 종족보다 우세하다. 그러면서 유럽을 점령하고 유대인들도 브라키오세팔릭 쪽에 속한다고 생각해갖고 자기네보다 열등하다. 우리가 지배해야 된다. 하고 학살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아리안이즘, 아리안 종족의 우월성, KKK단들이 보통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네들은 얼굴이 긴 민족인데 이게 전 세계를 지배할 우수한 종족이다 라고 주장한 게 2차 대전의 어떤 발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쳤을 때, 이 작품은 1938년도에 출판됐으니까 이런 2차 대전 당시에 아리안족들의 주장을 모르던 그 시점에서 나온 책이죠. 그러니까 브라키오세팔릭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죠. 내가 보기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영국 종족을 브라키오세팔릭, 머리가 얼굴이 좀 이렇게 짧은 종족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주로 이민 왔다. 17세기 중반까지, 후반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슬라브족과 지중해 쪽 사람들. 이게 이제 아리안 족들의 시각에서 보면 자기네들보다 부족한 종족을 뜻합니다. 슬라브, 동유럽 사람들, 메디테리안 하면 뭐 유대인을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의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계속 유입되어 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아울타운이라는 미국의 평범한 한 마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최초로부터 인간이 어떻게 구성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전문적인 정보를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러자 스테이지 매니저가 또 중단시킵니다. 아, 인구는 어떤가요? 뭐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하지 말고 인구 얘기 좀 해보시죠. 윌라드 교수님. 그러자, within the town limits. 우리 our town이라는 그읍 안에 경계 안에는 264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스테이지 매니저가 just a moment, professor. 잠깐만 한 다음에 he whispers into the professor's ear. 그 교수의 귀에다가 뭔가 속삭였어요. 그러자 윌러드 교수, Oh, yes, indeed. Oh, 그렇습니까? The population at the moment, 바로 이 순간 2642명이 됐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잖아요. The postal district brings in 507 more. Postal district이라고 하면 our town이라는 마을의 구역이 있는데 포스탈 디스트릭, 우편 번호상으로 한 구역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적으로 따져서 보면 507명이 더 들어갑니다. 원래 인구에는 이 사람들은 껴주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making a total of
3,149. 3,149명. Mortality and birth rate는 constant라고 했죠. 누구에 따르면 by Macpherson's gauge 6.032라는 어려운 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Macpherson's gauge라고 하면 로건 그랜트 맥퍼슨이라는 사람이 그 인구에 대한 어떤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어떤 마을의 사망률과 출생률을 비교하면서 이제 계산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컨스턴트라는 말은 사망률과 출생률이 컨스턴트, 같다. 그래서 6.03이라고 하면 이게 추측이에요. 이제 이 아울타운 작품을 가지고 용어 설명을 하는 부분에 보면 6.03이라는 말은 1년에 6.03명이 죽고 태어나고 하는 수치를 의미합니다. 인구 전문가가 계산한 그 법에 따르면 아울타운의 그 출생률과 사망률은 거의 동일합니다. 컨스턴트합니다. 바로 6.03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어려운 얘기로 들어가죠. 그러자 스테이지 매니저가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We are all very much obliged to you, I'm sure. Obliged도 고맙다는 뜻입니다. Professor가 말합니다. Not at all, sir. Not at all. 그러자 스테이지 매니저가 아, 교수님 이쪽입니다. 하고 이제 저기 퇴장하는 그 방향을 알려주죠. Thank you again. 하고 교수는 나갑니다. Now the political and social report. 자, 이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기록을 살펴볼까요? Editor Webb. Oh, Mr. Webb? 하면서 처음으로 Mr. Webb을 부릅니다. 그 전까지는 Mrs. Webb만 나와서 닥터 깁스의 부인하고 이야기하고 했는데 남편은 아직 한 번도 모습을 안 보였잖아요. 이번에 이제 편집자인 미스터 웹을 부릅니다. 그러자 미세스 웹이 백도어부터 나타나갖고 He will be here in a minute. 잠시 기다려주세요. 금방 올 거예요. He just cut his hand while he was eating an apple. 사과를 먹다가 손을 좀 베었어요. Thank you, Mrs. Webb. Charles, everybody is waiting 하면서 자기 남편을 부르는데 everybody라고 함으로써 관객까지 포함시켜버리는 거예요. 스테이지 매니저가 당신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관객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당신 기다리고 있어요 하면서 미세스 웹은 나갑니다. 그러자 스테이지 매니저가 미스터 웹을 다시 설명하죠. Mr. Webb is a publisher and editor of the Grover's Corners Sentinel. That's our local paper, you know. 우리가 지난번부터 알았던 내용이죠. Mr. Webb enters from his house, pulling on his coat. Mr. Webb이 자기 집에서 이제 나오는데, pulling on his coat. Pulling on 하면 옷을 이렇게 당겨서 입는다는 뜻이에요. 뭐 스웨터라든지 장갑, 양말, pulling on이라는 말인데, 코트도 이렇게 뭐 당겨서 입듯이 입으면서 나오는 거야. His finger is bound in a handkerchief. 손가락을 뱉다고 하니까 손수건으로 이렇게 묶어서 나왔습니다. 등장하면서 말을 합니다. Well, I don't have to tell you that we are run here by a board of selectmen.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은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다 아니까 이라는 전제죠.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우리는 선택된 어떤 의원들, 행정위원들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사실을 말할 필요는 없겠죠. Board of Selectmen은 옛날 그 뉴 잉글랜드 지방에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직으로 뽑힌 사람들이 행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Selectmen들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사실을 말할 필요는 없겠죠. All males vote at the age of 21. 모든 남자들은 21살이 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여성에게는 참정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자들에게 투표할 권리가 주어진 것은 1920년이에요. 아직도 한 20년이 남은 거야. 여자들에게 투표권이 생기기까지는. 그런데 재밌는 말이 Women
vote indirect. 여자들은 간접적으로 투표를 합니다. 재밌는 얘기죠. 무슨 말이겠어요? 남자들을 여자가 다스린다는 거야. 투표할 수 있는 21살 넘은 남자들을 여자들이 뒤에서 다스려서 간접 투표를 시키는 거야. 이런 누구 뽑아라, 누구 뽑아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직접 투표를 하진 않지만 남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간접적으로 투표합니다. 이렇게 유머식으로 말을 합니다. We are lower middle class. 우리는 중산층 중에서도 좀 낮은 층에 속하는 클래스고 sprinkling of professional men. sprinkling 하면 이게 물을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양이라는 뜻이야. 적은 수. 전문직 사람들은 뭐 물 뿌리듯이 조금 있고요. 10% illiterate laborers. 10%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의 노동자들입니다. Politically,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we are 86% Republicans. 86%가 Republican, 보수적인 동네죠. 6% Democrats. 6%만이 민주당 쪽이고 4%가 Socialists, 사회주의자. 나머지는 indifferent,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이때만 해도 미국이 보수적 사상이 굉장히 깊이 뿌리를 박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민주당이 대통령 되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기 어렵게 투표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고전을 면치 못하죠. 그래서 전체 인구에서는 민주당 표가 많아도 일렉토럴 칼리지, 그 주마다 갖고 있는 선거 인단수에서 꼭 뒤져갖고 저희 공화당에게 대통령직을 빼앗기는 경우가 몇 차례 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미국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나라예요. 진보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사람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일을 이룰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미국의 정치적인 현실인데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죠. 동부는 오히려 지금은 거의 다 데모크라틱. 그래서 선거하면 그쪽은 전부 다 파란색이 됩니다. 가운데 시골 주들만 빨간 공화당 표를 찍죠. 시골 농부들. 도시의 큰 도시, 대학 도시, 해안 도시, 바다를 따라 있는 이 주에서는 전부 다 민주당이고, 가운데 큰 땅덩어리는 다 공화당이에요. 이렇게 미국의 정치적인 색깔도 1900년대 초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그 당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We are 85% Protestant, 85%가 개신교, 12% Catholics, rest indifferent. 똑같은 말을 하죠. 그러자 스테이지 매니저가 Have you any comments, Mr. Webb? 웹 선생님, 무슨 코멘트가 좀 있습니까? 그러자 미스터 웹이 이어서 말합니다. Very ordinary town, if you ask me. 뭐, 저에게 묻는다면 그냥 보통 굉장히 평범한 마을입니다. Little better behaved than most. 대부분보다는 약간 예절 바른. 예의가 없고 무례한 사람들이기보다 대부분 다른 지역보다는 behaved한, 잘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Probably a lot duller. 그런데 a duller라고 말함으로써 예절은 바르지만 약간 부정적인 색깔을 보여줘요. dull 하면 뜻이 많아요. 둔하다, 어리석다, 또 무디다,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 또 느리다, 지루하다, 재미없다, 또 밝지 않고 희미하고 어둠침침하다. 다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의 캐릭터는 이렇게 좀 희미하고 밝지 않고 또 무뚝뚝하고 그렇다는 뜻을 이렇게 덜러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절은 좀 바르지만 약간 무딘 사람들입니다. But our young people here seem to like it well enough. Like it 하면 여기서는 타운을 말하겠죠. 우리 마을. 이곳 젊은이들은 이 마을을 아주 충분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90% of them graduating from high school settle down right here to live, even when they have been away to college. 90%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바로 여기에 그냥 그대로 정착하고 삽니다. 언제조차도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멀리 떨어졌던 친구들조차도 나중에 와서 이 마을에서 다 삽니다. 하면서 정착률이 굉장히 높다. 젊은이들은 타지로 많이 떠나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시골 가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미국 마을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울타운이라는 글로벌스 코너스는 90%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정착하고 살고 대학을 갔다 와서도 이 동네를 떠나지 않습니다. 스테이지 매니저가 Now, is there anyone in the audience who would like to ask Editor Rap anything about the town? 여기서 이제 제사의 벽을 깨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관객석에 누구 계십니까? 편집자 웹 선생님에게 뭔가 타운에 대해서 물어볼 말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자 발코니에 있던 여인이 Is there much drinking in Grover's Corners? 이 글로벌스 코너에서 술들은 많이 마십니까? Well, ma'am, I don't know what you'd call much.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이 말하는 much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상대적이고. 이 여자가 생각하는 much하고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much하고는 다르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은데 저 사람에게는 굉장히 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웹이 답변 아주 지혜롭죠. 당신이 말하는 건 머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Saturday night, the farmhands meet down in Ellery, Greenough's stable and Hollowstone. Saturday라고 읽는데 이게 Saturday night라는 뜻입니다. Saturday night에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Ellery, Greenough의 마구간에서 모여 소리도 지르고 헐러 하면 여기서 외치고 비명을 지르다는 뜻이에요. 술을 마시고 소리 지르고 그러긴 합니다. 1 or 2 town drunks. 이 마을에는 한두 명 술 주정뱅이가 있긴 합니다. But they are always having remorses every time an evangelist comes to town. 그런데 항상 회개합니다. Remorse, 수치를 느끼고 자책을 하고 합니다. 매번 언제? 부흥 강사. 이게 목사인데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여는 목사들이 과거에는 있었거든요. 그런 이벤젤리스트, 복음주의 설교자들이 와서 마을에서 설교를 할 때면 항상 회개하고 뭐 뉘우치고 합니다. No, ma'am. I would say liquor ain't the regular thing in the home here. Liquor라고 또 스펠링은 틀리겠지만 소리는 똑같이 들리죠. Liquor store라고 하잖아요. 술 마시는 집이 아니고 술을 판매하는 집을 liquor store라고 하는데 그렇게 발음을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예요. 나는 술은 이 동네의 가정집에서 술이 아주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소비된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Except in the medicine chest. 어디에만 빼고 medicine chest 하면 약품 상자예요. 응급처치용 뭐 붕대라든지 빨간 약이라든지 소독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상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알코올이 있잖아요. 이게 술 마시는 알코올하고 약에 쓰는 이 알코올을 합쳐버린 거야. 집집마다 리커, 이 술은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마시는 건 아니지만 약상자 속에는 알코올이 항상 들어있죠. Right, good for snake bite. 뱀에 물렸을 때 참 좋죠. You know, always was. 항상 그랬으니까. 이렇게 제사의 벽이 깨지면서 관객과 스테이지 매니저가 소통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이 작품의 주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 스테이지의 사람과 오프 스테이지의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는 거야.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과 온라인에서 만나는 것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무대에서의 사람들과 무대 밖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개념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다 각본에 있는 거죠. 관객 중에 아무나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심어놓은 인물이 관객의 역할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Belligerent Man at Back of Auditorium. 관객석 뒤에 앉아있던 도전적인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Is there no one in town aware of? 하면서 이 마을에서는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근데 아직 뭘 아는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스테이지 매니저가 말합니다. Come forward, will you? Where we can all hear you.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그 앞은 어디를 말하느냐? 우리가 모두 당신 말을 들을 수 있는 가까운 곳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What are you saying? 무슨 말씀을 하셨죠? Is there no one in town aware of social injustice and industrial inequality? 이 마을에는 이런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죠. 이 마을은 대부분이 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산다고 했는데 진보적이니까 그 사람에게 벨리저런트라는 도전적이고 전쟁을 좋아하는 이라는 단어를 쓴 거야. 싸움을 좋아하는. 그 사람이 묻는 말이 바로 사회 정의 문제. 사회 정의가 여기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노동자들의 불평등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고 도전적으로 질문을 하죠. Oh, yes, everybody is. Something terrible.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aware 합니다. 이 aware라는 말을 빠진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죠. Something terrible. 끔찍한 거 아닙니까? Injustice나, 그다음에 inequality나 다 말하는 거죠. 불평등이나 정의롭지 못한 거다 잘못된 거죠. Seems like they spend most of their time talking about who's rich and who's poor.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보낸다는 사실을. 누가 부자이고 누가 가난하고 바로 빈부 차이에 대한 불만을 사람들끼리 모이면 토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회적인 불평등이 될수 있고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자 또 벨리저런트 맨이 말합니다. Then why don't they do something about it?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하는데 왜 뭔가 하지 않습니까? 액션을 요구하는 거예요. 액션. 그러면서 보수적인 사람과 진보적인 사람까지도 소통의 장을 열어주는 거죠. 이 마을 사람들은 다 보수적인데 말만 해. 그럼 누가 이걸 고치겠습니까? 왜 그들은 do something about it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he withdraws without waiting for an answer. 답변도 듣지 않으면서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Withdraws 하면 후퇴해버리고 말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